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1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A9부터 A9셀 한번 클릭해 볼까요? 9셀을 클릭했더니 equal 처차라고 이름이 정의된 셀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셀마다 계산 어떤 값을 구하기에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고요. 쭉쭉 클릭할 때마다요. 이런 수식을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A9부터 수식이 작성된 I40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1번 예제에서 A9부터 I40을 다른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시면 보호라는 탭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잠금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숨김도 체크를 합니다. 수식을 숨기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아직도 저기 수식은 나와 있는데요. 보이는데요. 숨기지 않았는데요. 네,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제 설정을 하셨고요. 어디에 가시냐면 보기에 가셔서요. 보기에 가셔서 그 다음 우리 변경 내용의 첫 번째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면 문제에서요. A9부터 I40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잠긴 셀을 선택하는 거와 잠기지 않은 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하시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할 내용에도 두 가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이제는요, 아까 우리가 범위 지정에서 잠금을 해 놓으셨던 영역, 숨기게 하셨던 영역의 셀을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수식 입력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데 숨기기를 하지 않았던 셀들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셀을 선택하는 작업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서에 워크시트를 사기 뭐 되어 있는데 통합문서 보호에 가셔서요. 통합문서에 있는 워크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름 바꾸기 할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통합문서 보호에 왔어요. 클릭하니까 보호할 대상을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구조만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삽입 삭제할 수 없다. 보통은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삽입 삭제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보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임의로 내가 데이터를 뭐 수정하겠다라고 입력하셔도요. 제가 데이터 입력하려고 했더니 읽기 전용입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 1번에서 작업을 해보셨고요. 한번 더요. 보 2번 예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입력된 데이터에서 수식이 입력된 셀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구한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숨김과 잠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문제에서 C9부터 H9, 그러면 C9가 여기 있죠. 얘도 계산을 한 식이죠. C9부터 H9까지 선택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G11부터 H31까지 선택합니다. 네, 떨어져 있는 영역은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 보호 탭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잠금이 체크된 아래쪽에 숨김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첫 번째 작업, 셀 잠금과 숨기기 작업을 하셨고요. 커서가 뭐 범위가 지정되든 상관없고요. 이 상태에서 시트 보호에 가셔서 우리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잠긴 셀과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허용하겠습니다라는 두 가지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암호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 넣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릭하시면 네, 수식을 확인할 수 없죠. 셀 선택은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그럼 통합 문서 보호에 가셔서요. 창의 크기를 임의로 크기와 위치를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창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 2번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보 3번 예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하면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수식을 이용해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C21부터 C21부터 Q21까지 네, 범위가 C21부터 하지 않고요. 위쪽에 있는 계산식이 들어있는 수식이 들어있는 모든 영역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인해 봤더니 C5부터 Q5까지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C8셀부터 Q8셀 다시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계시는 거고요. C11부터 Q11, 그다음에 C14부터 Q14. 그 다음에 날짜가 구해져 있는 영역이죠. C17부터 Q17까지.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20부터 Q20, 다시 C23부터 Q23까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할 때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면 되고요. 범위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제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는 잠금과 숨김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택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통합 문서 보호에 가셔서, 시트 보호에 가셔서요, 잠긴 셀을 선택하는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 허용할 내용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 통합 문서 보호도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의 크기와 위치가 유지되도록 창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조를 다시 한번 해제하시고요. 창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의 문제는, 이런 시트 보호 문제를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기본 작업 파일에서는 보호 예제가 세 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작업한 통합 문서 보호가 또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실습하실 때 혹시나 그럴 때는 해제하시고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요.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를 한 번만 실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희 이제 예제에서는 각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시트를 여러 개 구성을 하면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아마 통합 문서 보호, 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했는데 앞에서 적용하셨던 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해제하고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